라면을 한번 먹어. 그 완전 장조림 느낌. 장조림이. 아니. 짜자잔. 네, 오늘은 요 크레이피쉬를 한번 먹어볼 거고요. 이 크레이피쉬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선물로 사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나그네 게로라고 합니다. 제일 큰 사이즈,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크레이피쉬를 사왔습니다. 좀 비싸죠? 그럼 바로 먹어볼까요? 예. 네, 바로 먹으러 가시죠.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? 한 입에 다 넣지 말고 일단 가느라. 내장이 진짜 맛있다. 내장이 진짜 짱이야. 와. 저 한 입만 더 먹을게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똑같아요.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. 그 안에 살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이게 타르타르 소스. 김병만이 잡아준 걸 먹은 것 같은 느낌이다. 김병만 씨랑 똑 닮았어요. 예. 그쪽이요.
이거 내장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약간 진짜 천연 소스라 해야 되나? 천연 조미료? 초장, 간장, 이거보다 그냥 여기서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쫄깃한 대게살? 맛은 비슷한데 좀 더 쫄깃하다는 거? 이제 이 남은 대가리는 저희가 뽀개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네. 뽀개보시죠. 네, 제가 뽀개보겠습니다. 와, 여기 속이 왜 이렇게 꽉 찼어? 와, 이거 진짜 너무 꽉 찼는데? 이거 진짜 이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저도 이렇게 속이 꽉 찬 거는 처음이에요. 그러면 이걸로 볶음밥 드실 거예요? 아니면 라면 드실 거예요? 라면보단 볶음밥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네. 볶음밥 해서 올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밥이랑 열무김치랑 완전 잘 어울려요. 와 미쳤다. 와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좀 많이 주세요. 너무 맛있어. 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먹었던 비빔밥, 볶음밥 이런 것 중에서 진짜 제일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. 맞아요. 드셔야 돼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이거 진짜 건강하게 맛있다. 아, 진짜 괜찮다. 같이 섞이니까 더 고소한 맛이 부각되는 느낌? 오, 먹방계로 들어오세요. 저는 이제 캠핑으로 갈 거라서. 좀 아쉬운 게 이 밥에 그 살을 조금 찢어서 넣었어요. 아 맞네 맞네 맞네. 조금 그럼, 그런 살을 조금 찢으면서 여기 넣고 같이 먹는 것도 진짜 그 완전 장조림 느낌. 장조림 마지막 한 숟가락. 근데
좀 많이 드시. 아, 많이 드실까? 네. 네,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맛 있으셨죠? 정말로 맛있었습니다. 일단 제가 여태 먹었던 것 중에 진짜 가장 맛있는 맛이었습니다. 이 말은 진심입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아, 진짜 거짓... 아, 네. 그래서 이거는 꼭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. 단점이라면? 단점이라면... 니 같은 새끼랑 나눠 먹었다는 거. 그러면은 여기 나그네 게로 채널도 많이 한번 놀러가 주시고요. 예, 그 저희는 또 다음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. 그럼 안녕.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지? 미친 새끼.